비록 많은 시간이 걸릴 테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또 이 암울한 시대의 몫인 것 같습니다. 지치지 않고 저희의 몫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힘은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물대포로 인한 사망이 분명하다면 왜 부검에 동의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술 직후 뇌사 상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했던 주치의는 사망 진단서를 병사라고 표기하고 표기 실수는 인정하나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인의 중도가 넘쳐나는데 어느 자식이 아버지 시신을 또다시 수술대에 올려 정치적인 손해를 훼손시키고 싶겠습니까? 저희는 절대로 저희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죽이지 못하게 할 겁니다. 강신명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준법,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입니다. 저희는 그 기본정신도 갖추지 못한 개념 없고 무작위한 경찰의 물대포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또 이 같은 끔찍한 희생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 양심 있는 경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이곳 집회 참가자들까지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 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농민들 좀 살게 해달라고 서울로 올라온 농민들에게 차벽으로 맞고 물대포로 쏘아서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 앞장에 서서 살아오셨습니다. 농인의 머리를 정조전에 고압의 물대포가 식사되었고 죽였습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에서 우리 농민은 박근혜 정권이 죽였습니다. 살인 정권, 폭력 정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박근혜 높게 끝장내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다같이 구원할 수 있습니다. 물대포를 추방하고 국가폭력 종식시키자. 물대포를 추방하고 국가폭력 종식하자.